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예민을 보낸 짱쥔한테는 또 새로운 여자가 나타납니다. 네, 이것은 바로 진즈비였는데요. 그러면 이러한 여자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?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. 짱쥔이 두 번째 와이프인 양민예는 뭐 왕치후 같은 다른 경찰들과 이 놀 걸 다 놀고 짱쥔도 자기가 필요한 새로운 여자를 찾아 나섭니다. 네, 얘네는 정말로 어이가 없는 커플이었죠. 짱쥔 이놈은 요번에는 뭐 떡을 칠 이쁜 여자를 찾는 게 아니고 또 강도지를 함께 할 여자를 찾았답니다. 저번에 예민을 데리고 성공했잖아요. 그러면 얘는 왜서 남자를 찾지 않았을까요? 네, 짱쥔 이놈은 자신감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이랍니다. 자기 혼자서라도 이러한 강도지를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거죠. 나중에 그를 따르게 되는 남자 강도들도 다들 자기 절로 이 짱쥔을 찾아가서 기워달라고 한 거였답니다. 짱쥔은 요번에는 뭐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자신과 함께 칼을 잡아줄 여자를 찾았답니다. 그러려면 이 덩치도 좋아야 되고 겁도 없어야 되겠죠.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러한 여자는 나이도 뭐 웬만큼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혼을 한 이 생활이 아주 힘든 그러한 여자여야겠죠. 네, 그러면 그러한 여자는 이 나이트에서 흔들고 있을 리가 없겠죠. 그럼 이런 여자는 어디서 찾을까요? 네, 그 정답은 바로 혼인소개소였답니다. 그 시기에는 인터넷도 없고 이 자유연애가 많지 하는 시기다 보니 혼인소개소에서 뭐 자기가 요구하는 조건이 짝을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. 이 짱쥔은 이 당장에서 부근의 혼인소개소로 쭉 봐봅니다. 그러자 그쪽의 여직원은 이 짱쥔을 보고는 그냥 눈이 번쩍 뜨였고 또 해시해하며 다가왔답니다. 왜냐면 이 짱쥔을 딱 봐도 요 돈을 좀 만지는 놈처럼 쫙 멋있게 빼 입었었고 또 나이도 젊고 잘생겼잖아요. 사실 혼인소개소마다 다 그런 여자들이 있답니다. 이 돈은 좀 있는 근데 요 눈이 까다로운 노처녀들 말입니다. 짱쥔 정도면 그러한데도 잘 먹히겠죠. 어머 총각 어디서 큰 사업을 하고 있구나. 요 분위기를 보면 그냥 딱 알겠네. 그래 그래. 그러면 이 아가씨는 어떤 걸 원하는데? 우리네는 20대 초반부터 이 30대까지 집안이 빵빵하고 예쁜 아가씨들 많아. 물론 총각이 원한다면 이 18, 19도도 다 구해줄 수 있는데 어때? 에? 그러자 이 짱쥔은 콧방귀를 픽 하고 귀면서 그쪽 의자에 척 앉아서는 이 담뱃불을 지핍니다. 그 그런 거 말고 내 입맛이 좀 세요. 내는 내보다 나이가 적어도 10살이나 더 많은 이 40대 돼야 되고 이 덩치가 좋고 이 힘이 센 아줌마를 좋아하고 내가 뭐 이혼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애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없고 내하고 끈끈하게 잘 살아갈 사람이면 돼요. 있어? 응? 나이가 10상 이상인 40대 여자에 이 덩치가 좋고 힘이 센 여자를 원한다고? 그것도 뭐 애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잘해주기만 하면 된다고? 아니 뭐 그러면 먼 데서 찾아볼 필요도 없이 딱 나인데? 네 어떻소? 그제야 이 짱쥔은 눈앞에 이 여자를 꼼꼼하게 다시 봅니다. 사진을 보시다시피 딱 짱쥔이 얘기했었던 요구 조건 그대로였죠. 특히 덩치와 힘은 이 웬만한 사내들과도 비길 수 있는 한창 전성기였답니다. 이 여자가 바로 나중에 이 전 중국을 떠들썩하게 한 짱쥔이 오른팔 진즈비입니다. 짱쥔이 13명의 팬덤 여자들은 뭐 다들 기껏해야 뒤에서 짱쥔이 시중을 들어주었는데 하지만 이 진즈비는 달랐답니다. 이 진즈비는 짱쥔이 요구하는 외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죠. 험상궂게 생긴 외모에 또 웬만한 남자들 못지않은 이 덩치에 거기다 또 힘까지 이제 필요한 건 이 짱쥔을 따라서 강도질을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문제뿐이랍니다. 하지만 이 문제는 뭐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된 그가 다짜고짜 물어볼 상황은 아니었답니다. 좀 친해지고 이 마음을 잡은 뒤에 가서 천천히 꼬셔야죠.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진즈비는 자기가 진짜로 이 운이 좋아서 이 땡 잡은 줄만 알았답니다. 이 진즈비는 1952년생으로서 95년 당시 43세였다고 합니다. 짱쥔보다는 14살이나 많았다고 하는데 이 1년 전인 1994년에 이혼하였었다고 합니다. 또한 그녀한테는 딸이 하나 있었고 혼인소개소에서 이 알바를 하고 있었던 중이랍니다. 하지만 워낙 성격이 이 시원시원하고 부침성이 좋아서 여러 혼인소개소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다 일을 도와주고 있었답니다. 여기서 우리는 이 진즈비가 온전한 직업이 없이 그냥 다녔지만 또 부지런하고 능력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죠. 하여 짱쥔은 이 진즈비를 강도질에 꼬시기 위하여 동거하자고 했답니다. 뭐?
하자고자 동거하자고 촤 그러면서 내사 좋지야. 진즈비는 완전 좋아 죽었답니다. 나이가 자신보다 14살이나 어린데 이 남자처럼 큼직큼직하게 잘생기고 힘도 어마어마하다고? 근데 또 거기에다 돈까지 많으니 이 진즈비한테는 이만한 백마왕자가 따로 없었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. 짱쥔과 이 침대 위에서 한바탕 뒹군 뒤에 진즈비는 짱쥔을 안고는 속삭였답니다. 난 진짜 너가 항상 고맙고 좋다. 너를 위해서라면 쌍도산 샤호하이 즉 물 부를 가리지 않고 다 해줄 수 있다 라고 했답니다. 그래야 그래야지. 그렇게 짱쥔과 진즈비가 막 불꽃을 일구고 있을 때였답니다. 한 여자가 그들 사이에 끼어듭니다.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요? 짱쥔이 두 번째 와이프인 양민옌이었을까요? 아닙니다. 양민옌도 한창 다른 경찰들 품 안에서 이 노느라고 정신이 없었답니다. 이 여자는 아마도 여러분이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. 그것은 바로 아까 진즈비를 소개할 때 이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진즈비 딸 쩌진이었다고 합니다. 불타오를 대로 오른 진즈비는 아예 짱쥔을 이 자신이 집에서 살게 하였으며 그렇게 짱쥔과 진즈비 딸인 쩌진도 서로 면목을 알게 되었죠. 쩌진아, 너의 계부다. 잘 모셔라. 진즈비 소개로 그녀의 딸 쩌진을 알게 된 짱쥔은 매우 흡족해합니다. 몸매 빵빵하고 이 얼굴도 괜찮네. 이거 뭐 원 플러스 원인가? 그렇게 짱쥔, 진즈비, 쩌진 이 세 명은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답니다. 그러자 짱쥔이 눈에는 요 이제 20대 초반이 야들야들한 쩌진이 자꾸 그냥 들어왔다고 합니다. 이 진즈비가 이 혼인소개소로 일하러 나가게 되자 짱쥔과 쩌진 둘만이 집에 남았었죠. 이런 흉측한 야생 늑대와 어린 송아지를 한우리 안에 가둬두면 어떻게 될까요? 짱쥔은 바로 그러한 쩌진을 맛있게 따먹게 되었으며 그러한 쩌진도 뭐 별로 싫은 태도는 아니었답니다. 네, 잠깐만요. 이 짱쥔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저희 종일TV가 이상하게 자꾸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에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뭐 제가 상상해서 만든 게 아니랍니다. 다들 짱쥔이 친히 겪었던 실제 사실인데 아직도 이 뒤에 8명의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짱쥔 이놈은 다른 사람을 뭐 배려하는 마음 같은 건 아예 없는 그냥 냉혈한 놈이었죠. 이놈은 이 뒤에서 가만히 가만히 뭘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랍니다. 짜우치는 한번 먹자마자 아예 대놓고 이 진즈비 앞에서까지 그렇고 그런 짓을 했었답니다. 너네 모녀 둘이서 함께 이 짱쥔님을 잘 모셔라 이거였죠. 그러자 제대로 빡쳐난 진즈비는 딸을 조용하게 부릅니다. 야, 내 어떻게 저 짱쥔을 만났는데 어? 너가 가운데서 이렇게 받을 들이미니? 니 상하이로 가라. 아니면 너와 나의 모녀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. 내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다. 그래 어찌게? 그러자 그녀의 딸 쩌진은 이 할 수 없어 모친이 말에 따라 상하이로 떠났답니다. 그로부터 5년 뒤에 이 짱쥔은 경찰에 잡히게 되었으며 또 경찰들과 이러저러한 얘기를 쭉 해버려서 이 세상이 알려지게 된 거였답니다. 그 영향으로 상하이에서 결혼해서 이 잘 살고 있었던 쩌진도 결국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혼을 당하였다고 합니다. 이 쩌진은 짱쥔이 13명의 팬덤 중에 속하기는 하지만 뭐 직접적으로 강도지를 도와준 게 없으니 사진도 알려진 게 없다고 합니다. 이러한 옌민과 진즈비처럼 사진이 다 알려진 여자들은 모두 다 총살을 맞은 운명이고요. 그에 비하면 일찌감치 상하이로 쫓겨난 쩌진은 그나마 행운이었죠. 이어 딸을 쫓아낸 진즈비는 또 짱쥔을 찾아 얘기를 합니다. 난 너가 어떤 일을 시켜도 다 할 테니까 제발 나를 버리지만 말아달라고요. 이어 그 말을 들은 짱쥔은 무릎을 탁 칩니다. 그래야 좋다야. 내 너희 그 결심을 기다린 지 오래다. 내는 말이다. 요번부터 금점을 털어야겠다. 그래서 큰 돈을 벌어서 너와 함께 이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야? 뭐? 금점을 턴다고? 진즈비는 소스라쳐 깜짝 놀랐지만 이제 그런 그녀한테는 다른 선택권은 없었답니다. 만약 자기가 싫다고 거절하면 짱쥔은 떠나겠죠. 짱쥔을 위해서 이 자신이 친딸까지 쫓아보낸 진즈비 눈앞에는 이제 뭐 배는 게 없었답니다. 그래, 너가 하자는 거 다 하자. 근데 내 뭐 어떻게 해야 되니? 그렇게 진즈비가 오케이 하자 짱쥔은 피식 웃습니다.
그건 내가 이미 다 준비했지. 니는 오늘부터 이 손가락이 다 물러 터질 정도로 요 한 가지만 연습해라. 네, 그러면 이 진즈비가 연습해야 되는 건 뭐였을까요? 그건 바로 이러했습니다. 짱준이 그때 목표는 금점이었다고 하는데요. 뭐 후도핑처럼 밤에 가만히 독가스를 피우고 이 들어가는 게 아니랍니다. 짱준은 항상 정면에서 이 준 자신이 무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걸 좋아했었죠. 그러한 짱준이 계획한 수법은 간단하답니다. 시퍼는 대낮에 쳐들어가서는 먼저 총을 빵빵 하고 쏴서 주위를 제압한답니다. 그리고 진즈비가 이 금 악세사리들을 진열해놓은 그 진열대를 이 박살내고는 그 안에 금들을 이 가방 안에 그냥 확확 쓸어 담고 도망친다는 거였답니다. 에? 이 시퍼는 대낮에 명동 같은 사람이 북적북적 하는 데서 이 모든 걸 해내고 도망친다고? 들어보시게 되면 불가능해 보이죠. 진즈비도 뭐 완전 믿겨지지가 않았지만 어찌됐든 짱주인을 믿고 이 따라 나서는 길밖에 없었답니다. 그러면 바로 이 작전을 시행하면 될까요? 아니랍니다. 짱주인은 뭐든 일어날 수 있는 뜻밖의 상황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으며 그가 생각해낸 제일 관건은 이거였답니다. 다른 건 짱주인이 알아서 이 다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진즈비는 여자잖아요. 혹시라도 진짜 사건이 터지면 이 쫄면 어떡하나 이거였답니다. 그러면 이걸 방지하자면 무조건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들 수밖에는 없었답니다. 짱쥐는 금전만이 진열대처럼 이 똑같은 걸로 만들고 또 그 안에 이 짝퉁 악세사리를 진열하여 진즈비 보고 해봐라고 했답니다. 그러자 진즈비는 망치를 척 잡아들고는 확 내다 깝니다. 요창 하는 소리와 함께 아주 그냥 찰지게 깨지는 거였답니다. 그렇게 진즈비 덩치와 힘은 장난이 아니었죠. 나이스! 역시 내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다니까.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안의 악세사리들을 서두르지 않고 신속하게 쓸어 담겠는가를 한쪽으로 연구를 하면서 한쪽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. 이 진즈비가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건 오토바이를 타는 거였답니다. 왜냐면 이 금점을 다 털고 도망을 칠 때 짱쥐 뒤에 앉아서 이 권총으로 혹시라도 달려들 놈들을 막아야 하잖아. 그러면 진즈비는 이 앞에서 오토바이를 잘 운전해야 한다는 겁니다. 이 진즈비는 맨날 짱쥔을 뒤에 태우고 이 금점 주위를 뱅뱅 돌면서 길도 읽히고 이 오토바이 연습도 하였답니다. 이 두 가지를 연습하던 진즈비는 완전 신나서 즐겼다고 합니다. 네, 이놈도 천선적인 강도 체질이었죠. 근데 여자이니까 뭐 다른 사람들 눈에 적게 들고 짱쥔이 제일 강력한 오른팔 되기에 손색이 없었답니다. 그렇게 보름 동안을 이 연습하자 진즈비 솜씨는 그냥 엄청나게 빠르고 정확하였다고 합니다. 그래, 그렇다면 이제 작업할 곳을 한번 돌아봐야겠죠. 짱쥐는 진즈비 오토바 뒤에 척 앉아서는 이 목표인 중경시 여위쌍창으로 갔답니다. 이곳은 그냥 옛날 재래식 시장 같은 곳이었는데 그나마 또 털기 제일 쉬운 곳이었죠. 이런 곳은 사람들은 많고 이 금 악세사리들이 너무 많지는 않았지 하지만 뭐 털기도 쉽고 도망치기 좋은 그런 좋은 점도 있었답니다. 이어 금점에 도착한 짱쥐는 진즈비 손가락에다 이 반지도 끼워주며 목걸이도 해주며 조용하게 묻습니다. 야, 너 매일 연습시킨 대로 여기를 다 터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니? 라고 묻습니다. 그러자 진즈비는 이 자세하게 쭉 관찰하더니 5분이라고 대답하는 거였답니다. 뭐? 5분? 5분 아이 된다. 너무 길다. 그냥 3분으로 단축해라. 아니면 뭐 어느 진열대 더더욱 비싼 것들이 있는지 먼저 기억하고 그쪽으로 먼저 치든가. 우리 내일이 바로 작전을 시작하는데 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는 게거든. 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봐둬라. 네, 짱쥐는 이곳을 여러 번 돌아다니며 이 얼굴 도장도 찍을 수 있으니 그냥 진즈비를 데리고 딱 한 번만 동거랍니다. 그렇게 한번 쭉 머리에 새기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. 그리고 그날 밤 그 둘은 이 술 한잔 하면서 짱쥐는 묻습니다. 만약에 말다 내일에 작업할 때 누가 날 죽이려고 하면 너 어찌해? 그러자 진즈비는 도끼 눈을 부릅뜨며 내 당장에서 그놈 먼저 쳐 죽이지. 그 누구라도 너를 건드리면 내 가만 안 두겠다 라고 그냥 으르렁 거렸답니다. 그래, 역시 진즈비 너밖에 없구나. 일로 와봐라. 네, 그렇게 그 둘은 또 술을 마시다 말고 또 으쌰으쌰를 시작합니다. 그리고 바로 이튿날 때에는 1995년 12월 22일이었습니다. 바로 26년 전이 요맘때쯤이었죠. 아침 일찍 짱쥐는 이 망치와 권총 그리고 금붙이들을 이 쓸어 담을 파란색 주머니에 이어 마스크 등등 뭐 필요한 물건들을 잘 준비합니다. 이 옷은 둘 다 남자 패딩을 입었었는데 이 안쪽과 바깥쪽이 컬러가 달라서 그냥 훌
벗어서 이 안쪽으로 바꿔 입으면 완전 다른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. 이 시장이 금점에 이 도착한 그 둘은 마스크를 척 쓰고 헛기침을 하면서 들어갑니다. 지금 마스크를 끼는 거야 뭐 매우 보편적이고 무조건이겠지만 그 시절에는 아니었죠. 마스크를 끼고 달리려면 어딘가 아픈 티를 그냥 항상 팍팍 내면서 다녀야 했답니다. 이 안쪽으로 들어간 짱쥐는 쭉 한번 둘러보고는 진열대에서 제일 비싸고 이 큰 금목걸이를 집습니다. 어이 이거 한번 껴보자. 그러자 이 진열대 판매원은 그 금목걸이를 꺼냅니다. 이 짱쥐는 그걸 목에 척 끼어보고는 또 제일 큰 금반지를 시험해보자고 합니다. 이 짱쥐과 진즈비는 이 마스크 위에 또 얼굴을 다 덮을 수 있는 모자를 척 눌러 쓰는 거죠. 에? 양이 왜 갑자기 모자를 쓰면 이러지? 그 의아해하는 판매원이 머리에 짱쥐니 차디찬 권총이 닿았답니다. 어이 너 오늘 똥 박았다. 빵! 짱쥐는 그 판매원이 팔에 대고 쏘아대자 그냥 주위에서는 다들 그냥 깜짝 놀라서 숙였답니다. 네 이것이 바로 짱쥐니 원했었던 그거죠. 이제부터 짱쥐는 이 권총으로 주위를 제압하고 진즈비 역할이 중요하겠죠. 진즈비는 준비해온 망치로 이 진열대를 뚜앙 하고 내리까자 그냥 쨍그랑 하고 산산조각 났답니다. 이어서 안에 금붙이들을 그냥 와락와락 집어다가 이 가방 안에 넣고 또 곁에 진열대를 뚜앙 하고 깨부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이때 한 아줌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도망쳤답니다. 강도다! 강도가 나타났다! 라고 소리 지르면서 말이죠. 하차. 그러자 짱쥐는 답답해 납니다. 야야 여기 뭐 누가 강도지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니? 어? 아줌마 총알을 먹고 싶어 안다났구만. 이어팡 하고 쏴서 그 아줌마를 즉사시켜버립니다. 이 청소 아줌마는 이름이 리젠칭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냥 이렇게 애매하게 목숨을 잃게 된 거였죠. 그러자 숙이고 있었던 사람들은 와 하고 그냥 혀를 가로물고 살겠다고 도망쳤답니다. 사실 짱쥐니 걱정했었던 건 바로 이 진즈비가 무섭고 떨려서 이 금붙 치대를 주워 담는 게 안 될까봐 그거였답니다. 하지만 이래보니 헐 그의 걱정은 그냥 아무런 쓸모도 없었답니다. 진즈비는 너무나도 숙련하게 그냥 척척해 나갔었고 심지어 너무나도 사기 나서 그냥 정신을 잃고 와락와락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. 결국 약속한 3분이 지나도 이 끝날 줄은 몰랐고 그냥 쓸어 담기에 정신이 팔렸답니다. 어이 가자! 짱쥐니 진즈비를 불러도 어라? 하지만 그녀는 이 두 눈이 시뻘개서 그냥 주워 담고 있었답니다. 그녀는 이미 금독이 올라도 단단히 오른 거였죠. 에라 이 바빠난 짱쥐니 진즈비 뒷덤미를 잡아 끌어대자 그제야 진즈비는 정신을 차렸답니다. 그렇게 그 둘이 이 문 앞으로 나오자 헐 이 밖에는 그냥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답니다. 차. 가지가지 한다야 감히 이런 것을 구경하려고 목숨을 내거니? 짱쥐는 이 제일 앞에 서있던 세 사람한테 빵빵빵 하고 방아쇠를 당깁니다. 그러자 그제야 와 하고 또 막 서로 짓밟으면서 도망을 치는 거죠. 이 그 뒤죽박죽한 난장판 속에서 짱쥐과 진즈비는 태연자약하게 사라졌답니다. 그러면 그들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